안녕하세요.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득 메워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 요즘 영화 티켓도 많이 비싼데 그 귀한 티켓 또 귀한 돈으로 사주시고 또 시간과 관심을 다 이렇게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여기 와주셨으니까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 그런 그 관심과 그런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독으로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연기 제일 잘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정말 불꽃 같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선택한 거에 대한 만족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재밌게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두광의 황정민입니다. 네. 그, 영화 시작 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종영,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무대 인사를 하게 되면 저는 들어오기가 좀 불편하고 너무 미안해서요. 근데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과 이런 응원 때문에 정말 정말 기분 좋게 매 극장 다니면서 힘나게 진짜로 힘나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늘 행복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두광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문일평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네.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휘몰아칩니다. 예, 팝콘 사셨으면 미리미리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누군가 또 후기를 남기려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모차장 민상배 역할을 맡은 유성준입니다. 저희 영화 서울의 봄을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되게 그 가슴 뜨겁게 찍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 겨울에 그 뜨거움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우성이 오빠예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시고 또 어려운 상황, 요즘 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저렴하지 않은 어떤 극장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갖고 극장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답되는 그런 서울의 봄 영화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무대 인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사인 포스터를 전달드릴 겁니다. 아니, 안 가도 돼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게요. 네. 사진 요청하실 분들은 타이머 해제 꼭 해서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사인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와봐. 네, 오늘 찍으시는 사진과 영상들은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SNS 통해서 널리 널리 알려. 자리 안정해주세요. 자리 안정해주세요. 자리 안정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수고했어요. 부탁드릴게요. 잘생겼어.